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주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 에거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운 얘기가 아닌 제가 예전에 만든 노트북 영상에 대해서 조금 방식을 바꿔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제가 요즘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은 제 친구들이 어? 야, 우리 어머니가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그 노트북 잘 사는 영상의 링크를 던져주면서 야, 이거 보고 노트북 잘 알아보라 고 했었다. 혹은 뭐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께서 조금 이제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은 이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르시던 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는 이 하이마트에 가서 이 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이 CPU 벤치마크 점수를 비교했다라는 얘기가 아무튼 이 어르신들이 이 노트북 영상을 많이 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아들 딸들에게 미루지 마시고 노트북을 혼자 잘 사실 수 있게 아주 쉽게 이 컴퓨터에 대한 얘기는 이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노트북을 잘 사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 어르신들을 위한 이 아들 딸내미한테 미루지 않고 나에게 맞는 노트북을 구매하기 바로 가시죠. 렛츠고. 요즘에 노트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 근데 권희님, 근데 두 가지라면서 왜 세 칸을 만드냐 하실 텐데 이 세 번째 칸에 있는 애들은 좀 특별한 애들이에요. 나중에 다시 얘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노트북의 종류는 가벼운 애, 두 번째 종류는 무거운 애죠. 아니 권희군, 가벼운 애, 무거운 애가 있으면은 다 가벼운 애를 사지 누가 무거운 애를 사겠냐 하실 텐데 가벼운 애는 이 가볍게 들고 다니기가 좋은 대신에 무거운 애는 그 무게값을 합니다. 따로 외장 그래픽카드를 넣는다거나 이 추가적인 장비가 들어간 그 무게겠죠. 같은 가격이라면은 가벼운 애보다는 성능이 조금 더 좋겠죠. 그러면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기준을 가벼운 애, 무거운 애에서 내장 그래픽카드가 있는 애, 외장 그래픽카드가 있는 애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나누면 뭐 내장이니 외장이니 복잡하니까 왼쪽은 일반 사무용 노트북, 그리고 오른쪽은 게이밍 그래픽용 노트북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음표로 두죠. 대부분의 노트북을 만드는 제조사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두 개의 라인을 대표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사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큰 노선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용도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노트북을 구매하시는데 그 용도가 뭔가요? 제가 또 이렇게 여쭈어 보면은 이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또 노트북 싸고 좋은 거? 라고 하실 텐데 알았어요. 싸고 좋은 거 찾기 위해서는 용도가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제일 많이 구매하시는 목적이 딱 있잖아요. 나는 그 노트북을 사서 그 유튜브, 그 워드, 인터넷 조금 할 거예요 하신다면은 일단 왼쪽 라인에서 알아봐야겠죠. 어? 건희군, 근데 나는 사무용 사기에는 뭐 바둑이나 뭐 고스톱 같은 게이밍 컨텐츠도 즐긴다네. 그러면은 이 게이밍 노트북 쪽으로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실 텐데 괜찮아요. 이 게이밍 노트북은 요새 그 어린 친구들이 하는 그 영화 같은 그 멋있는 게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 게이밍 노트북이 필요한 거고 요즘에는 일반 사무용 노트북도 기본적인 사양이 아주 좋아졌어요. 여러분이 자주 하시는 그 사무용 인터넷, 그 유튜브, 롤 혹은 뭐 무겁지 않은 포토샵 정도는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그 뜻은 웬만한 목적을 위해서는 왼쪽 라인이면 충분하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사무용 노트북을 구매한다고 한번 가정하고 왼쪽 라인을 한번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은 또 이제 한국 사람들 요구 사양 아주 다양하잖아요. 뭐 몇 명은 나는 이거 많이 들고 다닐 거라 가벼워야 되는데, 나는 뭐 집에서 있을 거라 조금 무거워도 되는데, 나는 일반 사무용 노트북이라도 코딩을 해야 돼가지고 사양이 조금 좋아야 될 텐데 하면서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무용에서도 두 갈래로 다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쪽은 들고 다니는 일이 많은 애, 반대쪽은 가만히 있는 일이 많은 애, 이렇게 또 나누어진다 이거죠. 여기서 가격 차이는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들고 다니는 애가 좀 더 비쌉니다. 좀 더 가볍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왼쪽을 한번 보자면은 왼쪽 아주 가벼운 애들은 요즘 뭐 울트라북이니 뭐니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무용 계열에서 가벼운 애들, 그리고 오른쪽은 뭐 게이밍 노트북 맨키로 무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들고 다닐 수는 있겠죠. 근데 오랜 시간 들고 다니면은 그 어깨가 이 조금 뻐근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 집에서 그 이제 게임 중인 이 아들내미를 불러내가지고 안마를 부탁해야 될 정도의 뻐근함, 그 정도의 무게입니다. 뭐 많이 무겁진 않아요. 여기서도 정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사무용이면서 많이 들고 다닐 것 같다 하면은 왼쪽 라인, 혹은 집에서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은 것 같다 하면은 오른쪽 라인으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 왼쪽 라인은 뭐 요즘 1kg가 안 되는 제품부터 약 한 1.2kg까지 정도가 이제 왼쪽 라인에 들 수 있다고 하고, 오른쪽 가만히 있는 애는 뭐 1.2kg에서 뭐 1.5, 1.6
뭐 1.7kg까지는 아니고 한 1.6 정도까지. 이 사이에는 들고 다닐 수는 있지만 그래도 왼쪽 라인보다는 조금 더 무겁죠. 게이밍용은 뭐 1.7, 1.8부터 뭐 2.4 더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무용에, 들고 다니는 애, 가만히 있는 애,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갈래가 나누어지지 않는다면은 한국에서 노트북 못 팔죠.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의 화면 크기를 정해야 돼요. 제조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13인치, 14인치, 15인치, 17인치가 가장 대표적인 라인들이죠. 이 중에 가장 대중적인 것은 뭐 14인치에서 뭐 15인치 정도겠죠. 모니터의 인치를 정해주셔야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인치를 정해주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된다면은 13, 14, 15, 17인치가 각각 이렇게 있죠. 이 사진으로 봐서는 구분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13인치는 화면이 작죠. 화면이 작으니까 노트북 사이즈도 작고 그만큼 무게도 가볍겠죠. 그러니까 사무용 중에는 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애들 중에 가장 가벼운 애가 되겠죠. 나는 노트북 대부분을 움직이면서 쓴다 라고 한다면은 이동과 관련해서는 가장 적합한 노트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4인치인데 이건 뭐 13인치보다 무게는 좀 더 늘어나겠지만은 화면 크기는 커졌어요. 야 근데 이거 화면 크기를 이거 체감을 하면 좋을 텐데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네. 화면 크기가 커진다면은 아무래도 동시에 여러 개를 화면에 띄워놓고 작업을 하기에는 편리해지겠죠. 이 대중적인 14인치고요. 15인치 이것도 대중적인 사이즈죠. 야 나는 13, 14보다는 15가 나을 것 같다. 그만큼 무게도 늘어나지만은 13인치와 비교했을 때 숨통이 다 트이게 되죠. 17인치도 있긴 하지만은 이 들고 다니는 노트북 중에 이렇게 큰 사이즈를 사는 거는 뭐 흔한 일은 아니에요. 보통 모니터가 큰 것은 뭐 그래픽이나 게이밍용에 더 적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노트북을 팔려면은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니고는 쉽지만은 큰 모니터로 문서 작업도 쉽게 하고 싶다 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17인치도 준비해야 한다 이거죠. 엄청 큽니다. 모니터 인치수가 올라갈수록 가격은 뭐 10만원 정도씩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13인치가 100만원이라면 뭐 14인치는 110, 15인치는 120, 뭐 17인치는 뭐 135만원 정도 뭐 이 정도죠. 여기서 인치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화면이 작을수록 다중으로 작업하는 데는 약하지만 들고 다니기가 편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화면이 클수록 다중으로 작업하는 데는 유리하고 무겁고 가격도 조금 세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대중적인 14인치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 왔냐면은 사무용을 사기 위해서 왼쪽으로 한번 갔다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애로 가벼운 애로 갔다가 여기서도 대중적인 14인치를 고른 상황인 거죠. 이 모니터 크기를 정했는데 이 이후에 이 또 갈래가 안 나누어진다면 이 한국에서 노트북 팔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게 조금 컴퓨터적인 얘기가 나와요. 사양이 나온다는 거죠. 사양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아까 그 큰 그림으로 돌아가서 나는 사무용 중에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애 중에 가장 대중적인 모니터 인치를 골랐지만은 1번 나는 사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작업은 하지 않을 거다. 워드나 뭐 인터넷, 유튜브 등을 쓸 거다. 그러면 1번이고요. 2번 나는 사실 뭐 사양도 좀 괜찮았으면 좋겠고 오래 쓸 것 같다. 그리고 가끔 게임도 할 것 같다 라고 한다면은 2번입니다. 3번 나는 사실 뭐 사무용이나 대중적인 모니터 사이즈를 골랐지만은 포토샵이나 코딩 꽤나 복잡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사양이 아주 훌륭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10년은 쓸지도 모른다 라고 한다면은 3번 이렇게 3개로 나누어진 거죠. 1번이 i3고요. 두 번째가 i5, 세 번째가i7입니다. CPU의 종류인 거죠. 이 CPU의 1번, 2번, 3번 넘어갈수록 가격은 뭐 적게에는 10만원, 20만원 정도씩 차이가 나고요. 제조사에 따라서 40만원이 넘게 차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고르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 i3, i5, i7. 야 그래도 나는 사양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도 그나마 몇 년 오래 쓸 수 있는 중간 정도가 좋을 것 같다 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i5, 2번으로 가겠죠. 모니터가 14인치 노트북 중에 중급인 i5를 골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램과 SSD라는 애인데요. 잠시만요. 이 이름이 어렵다고 이 자녀분들께 전화를 하실 것 같은데 램과 SSD 별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야 그래도 내가 좀 적당한 사양이 있는 걸 사긴 했는데 내가 정말 고사양이 필요한 걸까? 다시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고민이 되신다 하면은 램을 팔기가 아니면은
2-3년 정도 조금 더 산뜻하게 노트북을 쓰고 싶다 하면은 16기가의 램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제조사별로 8기가와 6기가의 메모리가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곳도 많아요. 적게는 뭐 8에서 6으로 올리는데 뭐 2-3만원, 크게 차이 나봐야 뭐 5-6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2-3만원 더 내고 산뜻하게 그나마 조금 더 길게 쓰고 싶다 해서 램을 16으로 한번 정해볼게요. 8에서 16으로 올리는데 제조사마다 가격이 조금씩은 다르니까 나중에 좀 더 고려해볼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은 16으로 정하고 그리고 나서 SSD 저장장치를 정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파일을 보관할 거냐 이거죠. 내가 파일을 많이 설치 안 할 거다 하면은 뭐 128 뭐 그래도 좀 오래 쓸 거니까 파일을 적당히 저장할 수 있게 하자 라고 한다면은 256. 나는 영상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SSD는 커야 된다 하면 뭐 500기가에서 1TB. 저는 뭐 기본적인 256GB를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기본형으로 256GB가 많이 달려서 나오는데 500GB로 올라갈 때 약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램도 정했고 SSD도 정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임시로 한번 만들어본 노트북이 어떻게 나오게 됐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처음에 노트북은 사무용과 게이밍용이 있었죠. 사무용은 여러분이 뭐 좋아하시는 뭐 워드, PPT, 인터넷, 유튜브, 장기, 고스톱, 섰다, 뭐 로우 바둑이, 가벼운 포토샵, 롤, 이 정도 다 문제없이 돌아가는 사양을 얘기하는 거죠. 요즘은 컴퓨터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이 정도 못 돌리는 노트북은 드뭅니다. 그리고 게이밍용 노트북은 그래픽카드가 추가로 달려 있어가지고 게임이나 그래픽일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는 갈래였죠. 이쪽도 다음 영상에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사무용을 선택을 했어요. 또 선택지가 있었죠. 야, 이걸 내가 들고 다니는 일이 많을 거냐 아니면은 집에서 가만히 있는 일이 많을 거냐. 그래서 우리는 10만원을 추가적으로 내고 아 들고 다니는 일이 많을 것 같다, 조금 더 가벼우면 좋겠다 라고 해서 10만원을 내고 왼쪽으로 왔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화면의 크기를 골랐어요. 13, 14, 15, 16 중에 돈 10만원 정도를 추가해가지고 14인치를 골랐죠. 대중적인 사이즈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 3개의 선택지를 받았고 그나마 중간급신 2번을 골랐어요. i5를 고른 거죠. 그 다음에 램도 뭐 추가하는데 2-3만원 정도로 비싸지가 않는다면은 8보다는 16이 좋을 것 같고요. SSD는 뭐 기본형, 보급형인 256GB로 했어요. 충분하죠.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을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명백한 요구사항들이 있으니까 거침없이 다나와로 한번 가봅시다. 무서울 게 없어요. 이 구글에다가 다나와로 쳐가지고 바로 웹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혼란스러운 화면에 주눅들지 마시고 보자. 노트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저희는 요구사항이 다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제조사는 넘어가 보고요. CPU는 저희가 아까 i5를 같이 선택을 해봤죠. i5 9세대, 8세대가 있는데 연식을 의미합니다. 이 9세대는 이제 2019년 뭐 5월, 6월 이때부터 이제 나온 노트북들인데 아직까지는 해외 노트북 제조사들이 이 9세대를 적용해서 많이 나오고요. 한국 삼성이나 그램은 이 8세대로 아직까지는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 제품들을 보기 위해서 i5 8세대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가 i5를 산다고 얘기를 했었죠. i5로 가볼게요. 그리고 화면 크기는 저희가 14인치 얘기를 했었죠. 클릭. 메모리는 8기가와 16기가 차이가 크지 않다면 16으로 가기는 했는데 일단 둘 다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SSD는 129에서 256으로 클릭을 한번 해보고요. 운영체제는 잠깐만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무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들고 다닐 수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1kg 미만부터 1.2kg까지 정도가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애라고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1kg 이하부터 여기는 1.3까지 얘기를 했네요. 그럼 1.3까지 체크를 하고 이제 한번 내려봅시다. 그럼 한번 스크롤을 내려보자고요. 1위는 LG전자의 그램이 차지했네요. i5, 저희가 원하는 i5고요. 그리고 램은 8GB예요. 근데 16GB로 올리려면은 2만원을 더 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안 올릴 이유가 없죠. 그럼 8기가에서 16기가로 램을 올리도록 하고요. SSD도 256기가, 무게는 955g, 훌륭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을 했어요. 그리고 1위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가장 범용적이고 2019년에 이 다나와 차트에 따르면은 가장 인기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20만원 정도 하네요. 얘는 뭐죠? 140만원이네요. 얘보다 좀 좋은 게 있을까요? i5, 16기가 똑같은데요? 왜 20만원이 비싼 거죠?
아, 운영체제네요. 여기서 이제 운영체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대개 저희는 운영체제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0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죠. 근데 그게 운영체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20만원 정도를 지불을 해가지고 정품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몇 년 전부터 노트북 제조사들이 혹시 너네 윈도우에 정품 라이센스가 있니? 있으면은 그걸로 사용해! 하면서 이 라이센스 값을 뺀 20만원 정도 저렴한 이 운영체제가 포함되지 않은 노트북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들에게 자유도를 주는 거죠. 만약 운영체제가 있으시면은 이렇게 20만원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되고요. 없으시면은 이걸로 구매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제 예전 영상에서는 이 운영체제가 포함되지 않은 노트북을 구매하시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는 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도 한번 볼게요. 여기 3위 MSI의 프레스티지란 노트북이 있네요. 무게를 보시면은 1.19kg이에요 여전히 들고 다닐 수 있는 애의 범위에 속하는 무게인 거죠. CPU도 i5, 램은 8기가, SSD는 256GB.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외장 그래픽카드가 달려있어요. GTX 1050 아주 튼튼한 외장 그래픽카드가 달려있는데 무게가 1.19kg밖에 안 하네요. 이거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무용 중에서도 아주 무거운 거는 뭐 1.6, 1.7kg 합니다. 근데 얘는 게이밍용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게이밍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야, 특이합니다. 그래픽카드가 달려있는데 1.19kg. 아주 가볍네요. 가격도 아주 괜찮아요. 괜히 순위가 높은 게 아니네요. 그리고 여기 SSD에서 뭐 512까지도 한번 포함을 시켜볼게요. 내려보시면은 2위에 이제 한성 컴퓨터라는 언더케이지라는 울트라북이 있네요. 야, 500기가인데 73만원? i5 맞고요. 램 8기가, SSD 500기가, 무게 1.05kg. 아주 가볍네요.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스펙인데 가격이 뭐 100만원, 130만원부터 90만원, 70만원까지도 보이죠. 이제 여기서 나는 가격 차이는 이제 이 브랜드가 얼마나 신뢰가 가고 AS가 뭐 얼마나 잘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근데 브랜드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 뭐 이 브랜드가 좋다, 저 브랜드가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러니까 제가 추가적인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보면은 뭐 i5 8세대에 램 8기가, SSD 256기가. 야, 얘는 SSD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약 20만원이 넘게 들어가네요. 이런 애들은 업그레이드 안 하는 게 유리하겠죠. 얘 같은 경우도 i5에 14인치 8기가 램, 256GB SSD, 그리고 무게는 950g. 이야, 가볍죠. 가벼운 애 중에 거의 맨 왼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죠. 그램도 995g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야, 이 노트북도 저희가 원하는 스펙을 다 맞췄는데 97만원 정도로 그램보다는 한 20-30만원 정도 저렴한 걸 볼 수가 있네요. 여기서 이제 운영체제가 포함이 되어 있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냐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가격 차이가 좀 더 난다면은 뭐 배터리의 효율성이나 뭐 모니터 스크린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 노트북을 보면서 하나씩 얘는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냥 노트북을 보고 모든 노트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노트북을 살펴보는데 LG, 야, 이번 연도는 LG가 성적이 아주 좋았던 것 같죠. 저도 참고로 그램을 구매를 했고 제 주변에서 누가 노트북 추천을 한다면 저는 그냥 그램 사라 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뭐 LG 측에서 뭐 돈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럼 봅시다. 얘는 전형적인 맨 왼쪽에 있는 노트북 중에 사무용 중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애에 포함이 되죠. 955g이에요 그리고 얘는 LG전자에서 나왔는데 그램이 아니라 울트라 PC예요. 무게도 1.75죠 얘는 이제 그래픽카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노트북 중에 사무용 중에 가만히 있는 애에 포함이 되죠. 1.75kg이면은 이제 들고 다니면 어깨가 좀 뻐근할 테니까요. 야, 얘는 그램과 동일한 스펙에 많이 저렴하죠. 이 사무용 중에 가만히 있는 애가 10에서 30만원 정도 좀 더 저렴한다고 했는데 아, 얘는 많이 저렴하네요. 울트라 PC 그리고 그램 15인치네요 14인치는 한 120 하는 것 같더니 얘는 137 정도 하네요. 화면이 한 인치 올라가니까 한 10만원 정도 올라간 걸로 보이죠. 얘는 2.2kg 너무 무겁죠. 15인치고요 여기 그래픽카드가 달려있는 걸 보니까 게이밍 노트북이에요. 아, 그리고 맥북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좀 한 다음에 따로 크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서의 스위프트라고 있네요. 얘도 980g 아주 가볍죠. 노트북에
사무용에 들고 다니는 애에 포함이 됩니다. 한성 컴퓨터의 올데일롱, 1.4kg, 노트북에 사무용에 가만히 있는 애로 포함이 됩니다. 저렴하죠? 삼성 노트북, 야 58만원으로 저렴한데 CPU가 6세대예요 저희는 8세대를 찾고 있었는데 이런 노트북은 저렴하지만은 앞으로 좀 오래 쓰실 거면은 6세대, 좀 세대가 뒤처진 것은 고려하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얼마 가격도 차이도 안 나죠. 그리고 여기 LG전자의 울트라기어 i7의 게이밍 노트북이니까 i7 좋은 거 들어갔네요. 그리고 15인치 그래픽카드도 1050 튼튼하죠. SSD 256GB 무게 1.9kg. 야 그리고 이 제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에서 나온 노트북 펜 S래요. i5 아까 그램이랑 CPU가 똑같고요. 8GB의 램 그래픽카드도 조그만 게 하나 달려있고요. SSD 256 무게는 1.56kg이에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비싸죠? 하실텐데 제가 아까 초반에 노트북을 세 종류로 나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맨 왼쪽에는 사무용, 중간에는 게이밍용, 맨 오른쪽엔 제가 물음표로 놨었는데 바로 얘가 그 물음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노트북입니다. 각 노트북의 제조사들은 이 사양과 상관없이 각 브랜드마다 자기네들이 밀어붙이는 라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펜으로 필기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을 집어 넣어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양을 보면은 아까 뭐 70만원 하는 울트라북이랑 다를 게 없어요. CPU 똑같고 램 똑같고 SSD 똑같고 그래픽카드만 하나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160만원이나 하는 이유는 그 브랜드의 가치와 바로 이 펜 S 기능 때문입니다. 삼성이 밀어붙이는 기술인 거죠. 저희가 살펴봤는데 LG는 뭐 이 물음표 레이블에 들어갈 만한 노트북을 생산하지 않고 오직 무게에만 집중을 하여서 그램이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아주 가벼운 울트라북 계열에서 그램이 이번 연도에 특히 성과가 좋았죠. 그리고 또 이 물음표에 들어가는 이 세 번째 계열에 들어가는 애들은 사양은 뭐 다른 애들이랑 비슷하지만은 이 노트북이었다가 이 키보드만 빼면은 이 태블릿으로 변신하는 뭐 이런 노트북과 그 태블릿의 중간 같은 애들도 이 세 번째 물음표 레이블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양이지만 조금 더 비싼 게 그것 때문인 거죠. 이렇게 회사마다 각 노트북의 특징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노버의 요가 같은 제품은 보시면은 CPU는 i7이고요. 램은 16기가, SSD 512기가 아주 훌륭하죠. 그래픽카드는 없는데 무게는 1.2kg이에요 노트북에서 사무용에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애 범주로 들어갈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양 치고는 이렇게 비싼 편은 아니지만은 근데 이 레노버 요가 같은 경우는 이 360도로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태블릿처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트북마다 사양 외에 다른 부가 기능들이 있으니까 노트북을 구매하실 때 얘 갑자기 왜 이렇게 비싸 하시는 경우에는 아 회사별로 특별한 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트북을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죠. 그래서 일단은 사무용이냐 아니면 외장 그래픽카드가 달린 게이밍 혹은 그래픽 작업용 노트북이냐를 정하시고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무용이라도 안에 엄청나게 많은 노트북들이 있어요. 이 사무용 중에서도 사양이 안 좋은 거 사무용 중에서도 무거운 거 사양이 안 좋은 거부터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게이밍 노트북이라도 아까 저희가 본 것처럼 그래픽카드는 달렸지만 가장 가벼운 애 뭐 1.2kg 하는 게이밍 노트북도 있고요. 게이밍에 특화가 되어서 장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아주 무겁겠죠. 물론 이처럼 사무용 게이밍용도 상세히 파고들게 되면은 그 안에서 갈래가 아주 많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게 명확하면은 명확할수록 노트북은 구매하기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노트북을 살 때 정확히 우리에게 필요한 스펙이 뭔지 조금씩 조금씩 범위를 줄여가면서 검색한 다음에 마음 편하게 쇼핑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못 다루었던 게이밍 노트북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 AS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이었습니다.